자,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육청 제자비전교회에서 동탄기독교연합회 육청에서 초창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아내는 같이 왔습니다. 신자 사업으로 먹게 되고 여기 구원받은 영도나 나사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에 어떻게 되냐 사울의 천사의 리스포트를 받아서 땅속에 논두나고 아브라함도 다리 짓고 모든 신자리 강도에서 흔히 쉬고 안식과 위로를 드려요. 바로 여기 지금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중심이고 땅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으시고 십자가 옆에 강도를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느 날 부활해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건 구원이나 구원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에요. 원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땅 앞에 비해서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결산이 언제 있냐면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산 사람들, 11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왕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천년왕국 후에 비로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때는 이게 하늘과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오늘도 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놓으시고 모든 심판이 다 종결되는 게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은 정말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죠. 또 그 신자들은 부자로 주께서 말씀하신 부자였잖아요. 음부를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편히 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고통을 느껴요. 눈으로 봐요. 아브라함을 인식하고 나사로를 인식해요. 목마름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끝 목마르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마르다 스스로 흉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다가 언제 심판받는 거냐면 천년왕국 후에 그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 백보다 심판은 죽은 모든 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결국은 어디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바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꽤 존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신자가 사울에 주는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모든 자들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조작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기억,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대를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고 제자하고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성도를 온정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충성된 자로 이제 세워서 주님의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 우리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또 우리 동탄 기독교 총연 앞에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소독제를 또 이렇게 교회마다 하나씩 이렇게 세 개씩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유, 사모님 또 이런 것도 아침에 또 준비하셔가지고, 아유, 수고 많으시네. 길을 마치고 오늘 콩나물 국밥. 아니 목사님 아니야. 여기다. 네. 여기다 덮어. 아니 이게 아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 네. 네. 술 아닌가? 뭐 그거 해갖고.